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남해 김 생산은 줄었는데 재고량 부족으로 산지 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은 더욱 오를 걸로 예상되면서 어업권 문제로 양식을 포기한 어가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만호바다를 생태계로 삼은 해남 어란진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양식장에서 채취한 김을 가득 실은 운반선이 항구에 속속 도착하면서 부두는 활기가 넘칩니다. 그물망에 담긴 물김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무게를 재고 화물차에 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김 주산지인 해남군의 물김 판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 김 양식은 지난 10월 강풍이 이어지면서 초기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해남군에서 두 번째로 물김 생산량이 많은 어란진항입니다. 이곳의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3%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업권 문제로 해남 어민들이 만호해 역에서 김 양식을 하지 못하면서 생산량이 더 크게 줄었습니다. 만호바다 1370헥타일에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줄 수가 김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 현재 산지 물김 판매 단가는 120kg에 최고 36만 7천 원 선. 김 수출 증가 등으로 마른 김 재고 물량이 사라지면서 올해 산 물김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생산량은 줄었지만 판매 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값 상승에 호경기를 맞았지만 진도군과 어업권 문제로 만호해 역에서 김 양식을 하지 못하게 된 어민 174명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특히 김 양식 외에 별다른 생산 기반이 없는 청년 어가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한 40가구 정도는 원래 만호해 역에서 아버님 대를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아예 못하게 되니까 거의 노는 실정이 됩니다. 만호해 역의 김 양식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자리도 줄어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도 떠나고 있는 해남군 송지면. 겨울철이면 돈이 넘쳐난다던 어란항의 경기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문화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운기가 핸들이 꺾인 채 농로가 아닌 밭에 멈춰 있습니다.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이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경운기 운전자는 후진을 하다 왼쪽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운기 앞바퀴에 깔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두 달 전 해남에서도 비슷한 경운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운기가 농로 옆으로 기울면서 운전자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성인이나 힘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이제 방향 바꾸거나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신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는 1,041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운기는 농어촌에서 어르신들이 모는 경우가 많은데 근력이 약해져 무거운 농기계를 조작하기 어렵고 위급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조심해야 자기 힘 다니까. 특히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이 그걸 또 운행하시다 보면 중심 그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탈을 해버려요. 운전 미숙이나 추락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농기계 안전 점검이나 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안전 문화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지난 추경 때 삭감했던 목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했습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목포사회복지협의회 연간 운영비 4천만 원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예결위는 관련 예산안 심사를 오는 14일까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목포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목포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분기 운영비가 전액 삭감돼 도비를 반납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보성에서 저서 새로운 길을 소개하는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문 전 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길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성 출신인 문전부 지사는 제38회 행정고시 합격해 광주시 투자유치 기획단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70년대 유신헌법에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당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나경 부장판사는 고 이왕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1973년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구금과 징역 1년형을 받았지만 이 씨 유족은 2021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신청해 불법 구금과 증거 조작 등을 인정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영암군 학산면 남해고속도로 목포방향 영암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이어 밤 9시 10분쯤에는 강진군 작천면의 한 축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불로 축사 내부 1,600제곱미터가 타는 등 주말 동안 곳곳에서 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아파트 분양가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